네, 두 번째 이슈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임시 주총이 예정이 돼 있죠? 네, 이제 오늘 10시에 인천 성도 컨벤시아에서 이제 임시 주총이 열리게 되는데요. 네.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수권가들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이제 결정될 예정입니다. 네. 자, 이제 뭐 잠시 뒤면 이제 시작이 될 텐데, 자, 합병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뭔가요? 이제 뭐 합병 계약을 승인하기 위한 주총 결의는 특별 결의 사항으로서 이제 주총 결석 주주 의견권의 3분의 2 이상, 그리고 이제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네.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 즉 지분율은 22.8%, 37.4%고요. 소액지주 지분율은 셀트리온이 66.43%,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6.42%입니다. 네. 셀트리온 뭐 소액주주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소액주주연대회가 공식적으로 합병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소액주주연대는 주식 한 주 사기 운동도 벌였는데요. 개인 주주들이 적극 동참했다고 볼 수 있고, 이 15,000명이 넘는 주주연대 회원 중에서 이제 뭐 매일 100주씩 매입하면서 합병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. 아, 네. 15,000명이 넘는 회원 중에서 99%가 이렇게 주식 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, 자,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액 주주들이 찬성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합병 성사가 쉽게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네, 소액 주주뿐만 아니라 이제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좀 예상되는 이유가 이제 주총을 앞두고서 한국 ESG 기준원, ISS, 글래스루이스 등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사가 연이어서 이제 합병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. 네. 이제 큰 걱정을 덜었다고 할 수 있는데. 문제는 없겠네요. 네, 이제 의결권 이 자문사의 합병 찬성 권고에 따라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합병에 동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요. 예. 지난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관 투자자 비중은 35%, 27% 수준인데, 이제 어쨌든 이렇게 주요 자문사들이 이 합병에 대해서 목적이 명확하고 특별한 주주 가치 훼손 사유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제 합병에 따른 원가 경쟁력 강화, 수익성 향상 등의 전망을 높게 점수를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. 네, 자, 만약 합병이 가결된 이후에는 바로 합병이 이루어지는 건가요? 이제 합병 가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일부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. 네. 두 회사는 지난달 이제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 의사를 받았습니다. 이제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되더라도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들은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,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뭐 다시 자신이 수익을 뭐 환원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. 이제 행사 기간은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고요. 앞서 이제 서정진 이제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금액이 1조 원을 넘으면은 이제 합병이 좀 어려울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이제 올해 상반기 말 별도 기준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이제 각각 5,666억 원, 2,097억 원으로 이게 이제 1조 이상일 경우는 자금 조달이 뭐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합병이 무산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. 이제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이제 매수 청구 가격보다 낮아가지고 단순히 이제 주가만 놓고 보면은 매수 청구권 행사가 조금 더 이득이 될 수 있어서 약간 고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네, 자, 매수 청구 가격보다 주가가 낮을 경우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, 이렇게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합병이 무산된 사례 또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이제 뭐 앞서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인해서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, 네. 2014년에 이제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 합병 당시에도 이제 1조 3,600억 원을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자금으로 준비했는데 이 행사 금액이 1조 6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좀 합병이 무산된 적이 있고요. 예. 제약바이오 업계 쪽으로 좀 한정하자면 2009년에 제넥신과 툴젠 합병 당시에도 이 주식 매수 청구권 자금으로 1,800억 원을 준비했는데 이 청구권 행사 금액이 4,500억 원에 달하면서 이 합병이 좀 무산 어려워진 적이 있습니다. 네, 일단 자금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네요. 네. 자, 이렇게 만약에 합병이 된다고 하면 이 지배 구조는 어떻게 변하나요? 이제 임시주총을 통해서 합병이 승인되고 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식 매수 청구권 쪽에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네. 이제 올해 12월 28일 날 합병할 예정이고요. 합병 방식은 이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. 합병 이후에는 지배 구조가 좀 단순화될 전망인데요. 현재 이제 셀트리온 그룹은 서정진 회장이 지분 98%를 가진 지주사 셀트리온 홀딩스가 3사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.
그러나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셀트리온 홀딩스가 합병 법인 지분의 20%를 갖고 합병 법인이 셀트리온 제약 지분 54.8%를 보유하는 구조입니다. 즉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 합병 법인 셀트리온 제약으로 이제 지배 구조가 좀 단순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가장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배 구조가 단순화된다는 걸 텐데요. 자, 합병으로 기대되는 효과 다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또 이제 셀트리온 그룹은 합병을 통해서 자체 신약 개발 중인 자체 신약 그리고 M&A 인수합병 라이선스인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경쟁력 있는 원가율 기반의 공격적인 영업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판매 지역도 점점 넓어질 것으로 보이고요. 이제 점유율 극대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이제 거래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이익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대규모 투자와 점유율 극대화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기대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셀트리온의 합병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